좋은 생각 아닌가요? 저는 책을 보면서 밥을 먹을 거예요. 3월, 4월이 좀 바쁠 것 같아서 3, 4월은 적으면서 해야 되겠어요. 친구들은 서류를 받으러 왔어요. 제가 건강하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 말이죠. 그리고 오늘 밖에 눈이 옵니다. 다 받아서 집에 갑니다. 이거 받는데 아파서 간 게 아니라서 이거 또 돈을 내야 되더라고요. 정말 정 없어. 오늘은 집에 가서 집 정리를 좀 하고 짐도 싸고 코로나 테스트를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. 40, 30, 15. 이거는 요가 매트. 사실 요가 매트 위에 까는 타월 같아요. 근데 여기 뒤에 애기 양말에 있는 발바닥에 미끄럼 방지가 이렇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요가 매트는 너무 무겁고 이거를 사왔어요. 이 밴드는 운동할 때 하는 밴드. 그리고 옷을 챙겨가야 되거든요. 근데 옷을 뭘 갖고 가야 될, 잘 입을지 모르겠어요.
싱글 인덕션을 샀는데 내일 다시 반품을 바로 리턴이 됐어요. 다음부터는 막 뭔가를 사지 않겠어요. 그리고 루이부스 캐러멜 티도 샀어요. 카엔 페퍼. 저는 그동안 출국하기 전에 해야 할 것도 좀 하고 다른 나라에서 생활도 좀 달라질 것 같아서 그 전에 공부도 집중해서 하고 코로나 테스트도 한두 번 받아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. 아, 두 번 받아야 돼요. 공식적으로는 두 번을 받아야 되는데 테스트가 도시마다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것 때문에 잠깐 베를린에 가서 베를린에서 테스트를 받고 왔어요. KLM 항공사를 타고 가는데 타기 2, 3시간 전에 코로나 테스트를 무조건 할 것을 요구를 해가지고 그 테스트 결과랑 그리고 PCR 네거티브 결과를 같이 가지고 가서 네 그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. 격리하는 호텔에서 밥을 준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뭔가 간식 같은 거 사느라고 거의 그 짐의 반 정도가 음식이에요. 그 모카포트랑 인덕션 가져갔으면 아주 큰일 날 뻔했어요. 그거를 반품하기 진짜 잘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찾아보니까 제가 베를린에 갔다가 에어프레스 머신 여행용 커피 내리는 그걸 봤는데 너무 탐이나더라고요. 그거는 잘 가겠어. 하지만 그냥 인스턴트 커피랑 그냥 커피, 가루 커피를 샀습니다. 이걸로 2주 동안 잘 보내보려고요. 그래서 지금 저는 니른베르크를 지나서 이제는 뭐 어디 여행 다니고 이런 것도 너무 불편하고 복잡해져서 내년까지는 뭐 어디 갈 수 있을런가 모르겠어요. 이렇게 가는 것도 너무 무리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코드가 있고 이걸 스캔을 해서 하면 되나봐요.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정말 명상하다 가만히 앉아있었어요. 물을 마셨더니 저 오줌이 마려워서 좀 더 화장실을 또 가야겠다. 저 오늘 아침에 너무 급해가지고 이거랑 여기 안에 이렇게 나시안을 입고 왔거든요. 근데 밖에 눈이 와요. 그래서 정말 자칫 잘못하면 감기에 걸려버릴지도 모를 것 같은 느낌이라 운동 계속 움직여줘야 돼. 비행기가 어떻게 타는지 까먹었어. 이렇게 텅텅 빈 공항을 살면서 몇 번이나 와보겠어요? 아주
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집 떠나면 너무 고생이에요. Highest priority to ensure a safe flight.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네요. 비행기가 문제가 생겨서. 10시간 반 정도 비행이었는데 비행기 뜨고 바로 누워서 잤거든요. 근데 화장실 한 번 안 가고 9시간이나 지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아침 먹고 나왔죠. 공항은 생각보다 안 더운데 아까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밖에가 기가 막히게 덥더라고요. 어떡하지? 근데 여기 사람들은 엄청 시원하게 입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. 한국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. 한국 여름이라 걱정되는. 호텔에 따라서 이렇게 이걸 주면은 호텔에서 데리러 오거든요. 그럼 그 버스를 타고 가면 돼요. 그래서 그 전에 입국 심사를 받아야 돼서 다들 여기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. 유럽에서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막 옷 위에 뭐 하나를 더 입고 이런 게 없거든요. 확실히 아시아 쪽은 엄격하게 하는 것 같아요. I would have asked it to be mine.